안녕하세요, 미소정입니다. 미소님들 화장만 하면 화알무처럼 보이시는 분들 계신가요? 나는 막 여드름 커버한다고 했는데 뭐 커버도 잘 안 되고 화장만 하면 나이도 더 들어 보이고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청담동샵에서 메이크업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화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화장이 잘 먹으려면 스킨케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청담동 샵을 가도 스킨케어부터 꼼꼼히 잘 해주시거든요. 지금 피부가 많이 건조하기도 하고 여드름 때문에 진정이 필요해서 제가 선택한 제품은 아이소이 아크니 닥터 퍼스트 스피니스파 패드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게 아이소이 진정케어로 유명한 파란소화기 응급스팟으로 만든 패드예요. 그래서 여드름성 피부가 사용할 수 있는 무자극 진정 제품이라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소이 진정 라인 응급스팟 성분이 그대로 아주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서 계속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쓰면 막 나던 게 금세 진정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지금 요런데 트러블이 올라와가지고 좀 피부가 민감해서 빠르게 5분만 진정팩을 할게요. 패드 앞뒷면이 달라가지고 순면 패드 면으로 이제 이렇게 피부에 올려놨다가 차가워. 그리고 이제 블록 패드 면으로 이따가 피부결대로 닥터를 할 거예요. 피부 컨디션 안 좋을 때 각질 케어 안 하고 바로 메이크업하면 화장 다 뜨거든요? 그래서 민감한 부위에 이렇게 미니팩으로 올려놨다가 닥터하면서 피부결이랑 각질 정리를 하면요. 다음 스킨케어 흡수율도 높아지면서 화장이 진짜 잘 먹습니다. 청담샵에서 받은 듯한 메이크업은 기초부터 시작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응급스파 패드 에센스를 충분히 피부에 흡수를 시키고 이 장수진 크림으로 스킨케어 마무리를 할게요. 끈적임 없는 산뜻한 제형인데 엄청 부드럽게 발려요. 또 바르면 약간 쿨링감이 있어가지고 열감 잡는 데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피부 장벽 수분 진정을 동시에 케어해줘서 일명 장수진 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장벽은 티트리 세라마이드, 수분은 5가지 히알루론산, 진정은 티트리, 마치온, 어성초 성분이 동시에 케어해준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진정에 초점을 맡은 수분크림은 건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100시간 속보습을 인정받아가지고 산뜻하면서 수분감이 짱짱합니다. 일반 세라마이드 크림은 피부 장벽 강화에 유명한데 티트리 세라마이드는 진정까지 팍 느낌이 오시죠? 외부 자극이 심한 요즘 같은 날씨에는 피부 장벽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아요. 진정용, 장벽용 이렇게 따로따로 쓰면 요즘 같은 날씨에는 유분 때문에 피부에 겉돌기 쉬워요. 그렇게 기초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겉돌면 베이스가 밀리면서 메이크업이 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장수진 크림은 수분이 많은 워터리한 제형이어가지고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 딱이더라고요. 이렇게 장벽 수분 진정 다 되는 크림을 찾으셨던 분들은 아이소이 홈페이지에서 무료 체험단에 신청을 하시던가 할인받아서 구매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박인 건요, 이 장수진 라인 출시 기념으로 무려 5,000명이나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하니 무료로 써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미소님들을 위한 특별 할인 쿠폰까지 더보기란에 정리해 둘 테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달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바를게요. 제가 선크림 영상도 찍은 게 있거든요. 위에 클릭하셔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크림도 흡수를 다 시켜줘야지 화장이 뜨지 않아요. 파운데이션은 네이밍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굉장히 얇게 잘 발리는 제품이거든요. 일단 손에 이렇게 짜주고 나서 바로 바르는 게 아니라 이런 스파츌러 다이소에 팔거든요. 이걸로 얇게 고르게 발라주고 나서 바를게요. 이렇게 퍼프로 밀착을 많이 시켜줘야지 지속력도 높아지고 밀착력도 좋아져요. 엄청 얇게 한 겹 발랐는데도 피부가 예뻐 보이죠? 여러분, 화알못으로 보이는 첫 번째 이유는 두꺼운 베이스 화장이에요. 너무 두껍게 올리면 화장이 뜨고 너무 두꺼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얇게 파운데이션 깔아준 다음에 부분적으로 컨실러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컨실러 두 개 가지고 왔거든요. 메디큐브 컨실러로 잡티 가릴 거고 블링글로우 컨실러로 다크서클 커버할게요. 컨실러도 그냥 쓱쓱 바르는 게 아니라 손등에 이렇게 덜어주세요. 컨실러 브러쉬에 컨실러를 이렇게 충분히 묻혀주고 나서 자티가 있는 부분에 톡톡 얹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코 옆 붉은기도 잡아줘야지 피부가 예뻐 보여요. 깔끔하게 커버가 잘 됐죠? 이제 다크서클을 커버를 할 건데 블링글로우 컨실러에 있는 붉은 연어 색깔 컨실러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브러쉬에 묻힌 다음에 손에 살짝 이렇게 덜어주고 나서 눈 밑 요 어두운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에 이렇게 얹어주는 거예요. 최대한 손에 힘을 빼고 베이스 커버 단계는 끝이 났어요. 제가 지금 컨실러 작업을 많이 해놨잖아요. 여기다 파우더 처리를 안 하면 긁혀서 지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우더를 얘다 살짝 해줄게요. 라네즈 레오 파우더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진짜 보송보송하게 모공 블러 처리한 것처럼 잘 되더라고요.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털어줍니다. 컨실러한 작업 부분에다가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헤어라인 외곽선이랑 눈화장할 부분에 파우더 처리를 할게요. 아 여러분 파우더를 눈 쪽에 바르기 전에요 쌍꺼풀 라인에 파운데이션이 꼈어요. 요거를 살짝 정리를 해주고 나서 파우더 처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쉐딩은 에뛰드 그림자 쉐딩 사용할게요. 쉐딩을 할 때는 턱선 경계선이랑 이 투턱 부분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이제 코 쉐딩을 해줄 건데요 브러쉬에 있는 걸 살짝 턴 다음에 콧볼을 동그랗게 잡아주는 거예요. 콧볼만 잡았는데도 코가 날렵해졌죠? 이제 눈 사이 미간 쪽에 콧대를 잡아주면 됩니다. 남은 여분은 눈두덩이까지. 그리고 애교살도 같이 잡을게요. 웃었을 때 올라오는 아래 그림자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쉐딩을 넣어주는 거예요. 눈썹은 클리오 킬브로 가지고 왔어요. 컬러는 본인 헤어 컬러보다 반톤 밝은 컬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눈썹 그리기 전에 이런 스크루 브러쉬 있잖아요. 이걸로 눈썹을 먼저 빗어주고 눈썹을 그려줘야 합니다. 눈썹 사이사이에 파운데이션이 꼈기 때문에 그냥 그리면 눈썹이 떡지거든요. 눈썹을 그릴 때는 눈썹 밑부분에 먼저 모양을 잡아주고 나서 그리면 편해요. 앞부분은 너무 진하게 그리면 짱구 눈썹이 되기 때문에 앞부분은 연하게 이렇게 틀을 그려주고 안쪽을 살짝 채워주면 됩니다. 최대한 손에 힘을 빼고 채워주고 앞부분은 채우지 말고 스크루 브러쉬로 빗어주면서 색상을 채워주면 돼요. 화해 모순 눈화장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눈화장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롬앤 베러덴 팔레트 5호 사용할 거고요. 섀도우 첫 번째 컬러로는 이런 살색 비슷한 살구 베이지 컬러로 눈두덩이 전체에 먼저 섀도우를 깔아줍니다. 언더 애교살도 바를게요. 그리고 이 컬러를 이용해서 방금 바른 부분보다 살짝 영역을 좁게 해가지고 똑같이 전체에 바를게요. 그리고 살짝 붉은 컬러를 살짝 묻혀서 눈두덩이 가운데 부분에 살짝 바를게요. 그 다음에 어두운 브라운 컬러를 묻혀서 눈 뒷부분에 살짝 묻힌 다음에 음영을 주는 거예요. 눈화장은 한 번에 진한 컬러를 올리면 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색깔을 얹어주는 거예요. 눈 앞머리 부분에도 음영을 잡아줄게요. 눈화장을 하고 나서 블렌딩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눈화장한 이 입부분 경계선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경계선을 풀어주기만 해도 눈화장 퀄리티가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좁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 컬러랑 이 컬러 섞어가지고 여기 삼각존 밑부분을 채워줄게요. 섀도우가 뭉치지 않고 진짜 자연스럽게 음영이 들어갔죠? 이제 애교살에 살짝 글리터를 얹어줄 건데요. 에뛰드 글로터리 스노우 에어무스 팔레트에 요 컬러를 발라줄 거예요. 요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애교살에 발라줄 때는요. 요런 총알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브러쉬에 묻힌 다음에 애교살을 바를 때는요. 요 밑부분에 떨어지지 않게 조심히 발라주셔야 되고 삼각존 여기 부분은 침범하지 않게 발라주셔야 됩니다. 눈동자 바로 밑부분은 조금 더 포인트를 주면 예뻐요. 어때요? 진짜 예쁘죠? 애교살이 도톰해 보이지 않나요? 요렇게 마무리를 해도 되지만 나는 조금 더 블링블링한 눈매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눈동자 가운데 부분에만 살짝 얹어주는 거예요. 이제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뷰러를 살짝 찝어줄 건데요. 뷰러 할 때 휴지로 뷰러 부분을 꼭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해줘야지 속눈썹이 찍히거나 빠지는 게 없거든요.
아이라인은 클리오 샤프소 심플을 가지고 왔고요. 블랙 컬러보다는 브라운 컬러로 그려야지 조금 더 눈매가 부드러워 보여요. 아이라인을 그릴 때는 이 쌍꺼풀 라인까지 두껍게 그리면 눈이 작아 보여요. 그래서 속눈썹 사이사이를 얇게만 채워주는 겁니다. 거울을 눈 밑에 두고 보면서 그리면 돼요. 이렇게 아이라인은 마무리를 할게요. 아이라인이 잘 번지시는 분들은 가장 어두운 섀도우 컬러 있잖아요. 이거를 묻힌 다음에 방금 라인 그린 윗부분을 살짝 풀어주면 지속력이 조금 더 오래가고 라인이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라인까지 다 그려주고 나서 삼각존을 한 번 더 채워주면 조금 더 눈매가 예뻐지거든요. 이 컬러를 묻혀서 다시 삼각존 부분을 라인에 맞춰서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쌍꺼풀 라인 끝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살짝 음영을 아이라인 부분까지 주면 눈매가 조금 더 예뻐 보이거든요. 마스카라는 홀리카홀리카 마스카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진짜 가볍게 잘 발리더라고요. 속눈썹 뿌리부터 쭉 빗어주면 돼요. 청담동샵에서는 마스카라까지 해주고 나서 불고데를 해주는데요. 긴 이쑤시개에다 라이터 지져가지고 이렇게 올려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살짝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속눈썹 고데기가 따로 팔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한번 빗어줄게요. 이렇게 고데기를 해주면요, 마스카라 뭉친 게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컬링 지속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눈화장 진짜 예쁘게 잘 됐죠? 마음에 든다.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어퓨 가지팡 블러셔 발그레 복숭아. 이 컬러를 사용하겠습니다. 블러셔를 할 때도 살짝 털어준 다음에 웃었을 때 이렇게 올라오는 이 앞볼 부분에다가 톡톡톡톡 얹어주는 거예요. 한 번에 진하게 올리면 불타는 고구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올려주는 거예요. 블러셔가 너무 넓어지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자연스럽게 블러셔를 해주고 나서 이제 하이라이터를 할 건데요. 글리트 제품입니다. 방금 블러셔한 이 광대 부분 있잖아요. 살짝 하이라이터를 주면 이 광 보이시죠? 되게 예쁘게 고급지게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하이라이터는 과하지 않게 조금씩만 해줘야 돼요. 코끝 그리고 미간 사이 살짝 턱 밑까지. 하이라이터는 이렇게만 끝을 내줄 거고 이제 입술만 바르면 끝인데 피 틴트를 가지고 왔어요. 3호 썬데이 피크닉 이런 컬러거든요. 입술 전체에 살짝 바를게요. 네,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이 됐습니다. 어떤가요? 방금 샵에서 메이크업 받고 온 그런 느낌이죠? 화장이 진짜 너무 잘 됐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참고하시면 화알못에서 모두 다 화장 천재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영상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